지금 시간이 제일 피곤할 시간이구나. 밤 11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2시에 끝나니까. 네. 2시에 끝났다가 집에 가서 자고, 집에 가서 이제 취침 시간은 이제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. 집에서 10시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여기 11시 반까지 나와서 문 열고 밤에 야간 근무하다가 다시 이제 또 들어가자. 십자가 있는 스타트 완은 우측에 틀어가지고서 천장에서 틸 다운 우측 자 투 합니다. 투 군대를 가가지고 공군기술기획단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지금 감독님 그때 이제 그 군무경님이서 중인가르셔서 하던 계급이 그때 그래가지고 그 야산에다가 철막을 치고 일요일 날이면 종 땡땡 치고 이제 오라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는 교회를 모를 때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하라고 민방위 훈련을 받으러 이제 나오라고 통지가 왔는데 광림교로 나오라 그러더라고. 그래 광림교에 가서 이제 그 민방위 훈련을 받는데 그러니까 민방위 일기생이야 우리가 그때 이렇게 보니까는 아 이게 설계를 하시는데 막 푼푼이에요. 어서 보니까 그 김선도 감독님이 그때 아 우리 군복님이라고 하는 게 생각나더라고. 감독님의 그 말씀이 그냥 가슴에 와서 탁 닿는 거야. 그게 뭐 그때 그 설계는 뭐 잘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지만은 감독님 그 설계하시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아 그래 맞아 이게 맞는 말이다 하는 그런 게 뭐 들어가지고서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그때 그 예비군 갔더니 그 군목님이 거기 목사님이 우리 군목님이었었다. 어? 당신 그게 잘 갔다. 나 어차피 그렇게 됐으면 나 그게 나갈란다 해가지고서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해가지고서 목사 저 이제 감독님 설교 들으면서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죠. 예배 보러 가도 나는 항상 카메라 뒤에 앉아서 그 하는 걸 구경하고 그랬었어요. 그러다가 하루는 우리 집사람한테 나 저거 해볼까 그랬더니 아 그거 해보지 왜 그걸 아는 그 근데 기술도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래서 한 2개월 교육받고 카메라를 잡기 시작했지. 그래서 이제 그 카메라를 잡으니까는 이제 김선도 감독님을 아주 가까이서 볼 수가 있지 거기서.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. 그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그때가 88년도 그러니까 한 87년도부터 이제 거기서 남대문 와서 한 3년 이제 교육받고 남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예? 나와가지고서 내장사를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나와서 은혜를 받는데 그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 노래만 나오면은 아직 그 찬송가만 나오면 눈물이 막 콧물로만 막 쏟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은혜를 받는데 진짜 그때는 돈 버는 게 막 눈에 보였어요. 돈 들어오는 게 또 잘 돼 있고 장사도 그때는 지금은 뭐 이제 다 뭐 IMF다 이런 거 와가지고서 안 되는데 그때는 뭐 엄청 잘 됐어요 장사가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밤 장사를 하면은 밤 11시에 여기 나오면은 지방에서 손님들이 저를 뭐 전주고 뭐 이런 데서 전부 다 와, 광주고 와가지고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밤 12시에. 그러면 이제 그때 문 열면 그때부터 이제 장사 시작하면은 정말 그때 한참 잘 될 때는 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막 장사를 했으니까는. 우리는 여기 인원이 너무 없어요 인원이. 그러니까 한 사람만 빠지면 카메라 한 대는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. 내가 바라고 싶은 거는 젊은 사람들은 좀 많이 들어와서 많이 그 봉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매료가 없는지 어떻게 옛날에는 참 많이 왔었어요. 한 달이면은 한두 명씩은 꼭 와서 이거 해보겠다고. 우리 이제 그 원래 때 이제 꼭 먹으면서 내가 하는 얘기에서 우리 10분 전까지는 다 오자. 그런데 10분까지 오는데 말만 내놓고는 다들 못 와 그렇게 그냥 꼭 5분 지나서 오고 10분 지나서 오면은 여기는 그냥 방송에 차질했으니까 그냥 안에서 PD는 난리가 나는 거지. 그런 점이 조금 뭐 힘들고 하여튼 인원이 빨리 보강되고 장비가 좀 현대화 돼 갔으면 참 좋겠어요. 그 바람이야. 그래서 내가 항상 그 내가 이제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렇지. 이것도 봉사도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지. 담임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하신 말이 있어. 봉사하는 걸 자랑하지 말아라 그거를. 어? 내가 봉사를 하면 내가 복을 받는 거지. 예? 딴 사람 복 받는 게 아니니까는 다 사명감 가지고서 어? 예배 드리는 거나 우리 봉사하는 거나 똑같은 거고
하니까 뭐 성가대나 우리 봉사는 어디 뭐 차량 봉사나 다 똑같은 거예요. 봉사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. 내가 그만큼 봉사함으로써 내가 복을 받고 하는 거지 그 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. 하는 사람이 좀 열심히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했으면 진짜 좋겠어요. 아주. 나의 애로점이지만은 잠을 못 자니까는 토요일 날도 친구도 못 만나고 나는 교회가 더 좋으니까는 교회 갈 생각에 그냥 친구들도 만나더라도 아예 나 바빠서 그냥 들어가야 된다라고 집에 가서 자고서는 내가 잠을 안 자고 만약에 11시, 12시에 들어가면은 4시에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데 엄청 힘이 들어요. 그러면 잠을 못 자면은 그냥 뭐 그냥 카메라 잡고 졸면은 안에서 난리가 난다고 카메라 흔들린다고 막 소리 막 지르고 그러면 그냥 기겁을 해서 깨고 그렇게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. 하여튼 그 일요일만이 많이 기다려지는 거야.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걸 그게 맡으니까는 아 이걸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저 토요일 일요일 돌아오는 게 제일 좋더라고. 우리는 잠을 안 자니까 엄청 힘들어요. 밤 집에서 10시에 나와가지고 11시 반에 여기 도착해가지고 또 2시면 이제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씻고 5시면 또 자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피곤한 직업이에요 우리가. 그런데도 토요일 날만 기다려지고 일요일 되면 가서 봉사한다는 게 좋아가지고서 하여튼 1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그냥 후떡 지나가도록 제가 지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봉사자들이 없어가지고서 봉사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. 젊은 친구들이 자꾸 와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이 오질 않아가지고 어떤 때 카메라가 막 비행기 돌아갈 때가 있고 사람 없이 그냥 돌아갈 때가 있고 그래요. 그러니까 좀 홍보를 해가지고 뭔가 좀 확실하게 봉사하는 것도 하나의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는 모든 거 다 좀 좋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봉사자들 열심히 많이 하는데 하여튼 나와가지고서 어차피 봉사하는 거 책임감을 가지고서 사명감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. 고맙습니다.